저기 보통 제가 이 서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부터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앉아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뭐 별로 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런 석학들의 이야기는 저한테서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원래 농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소설도 농담이 많습니다. 오늘도 농담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대구 하면은 떠오르는 문인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전라도 쪽에 문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피로 삼아야 될 그런 문인들은 대구에서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사이는 대구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대구 하면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요. 그 가수가 여기 태생이다 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 때는 동료 선생이라든지 모골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대구 문학을 또 다른 분들도 합쳐서 대구 문학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기 동리 선생 말고 모골 선생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는 아주 진하게 박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은 과학고등학교로 이름 바꾸었습니다만은 대구 농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0월에 해서 대구에 농림학교로 시골에 있는 농림학교를 다녔으니까 대구 농림고등학교로 전학을 했죠. 2학년 때 그래 와가지고 저자 그 수성교 그 건너서 지금도 아마 학교 거기 있죠. 어디로 옮겼습니까? 아, 예. 그때 방천뚝 건너서 넘어서면은 그 대릉고등학교가 있었고 조금 더 가면 대구 농림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가라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서울 예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서울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 예대를 다녔는데 첫 해 여름 방학 때 그때는 시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난 그 기억을 진하게 갖고 있습니다. 시를 쓸 걸. 왜 이 담배 피워가면서 소설을 택했나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시인이 되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여름 방학 직전까지 모골 선생의 시에 또 그분의 강의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방학 얼마 앞두고 시 11편을 써가지고 모골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한 일주일쯤 남아 있는데 저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실로 찾아갔죠. 선생님, 저 얼마 전에 시집의 편을 갖다 드렸는데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아, 기억한다고.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자네는 원문 시죠. 원문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청송이 고향인데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학생한테 겨우겨우 자취생활을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그런 학생에게 너무나 가혹한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자원 입대했죠. 그래가지고 일선에 가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저 실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늘 같은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실을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없겠나.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산문을 쓰기 시작했죠. 그게 소설가가 된 시초입니다. 소설가가 돼가지고 소설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참선하는 스님과 비슷한 그런 고통이 옵니다. 앉으면 허리 아프고 담배 피워서 온몸에 담배 냄새가 나고 그것도 고급 담배도 아니고 말이죠. 형편없는 담배를 하루 두 갑 반을 피웠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때는 기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차를 못 탔습니다. 자동차. 지금도 목소리가 쾌청하지 않고 좀 약간 갈라졌죠. 그래 가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폐기공입니다. 폐. 폐기공에는 폐암 직전에 가 있어요. 근데 회복이 안 됩니다. 폐에 구멍이 막 빵빵 뚫리는 게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 의사가 아주 서울서 유명한 폐를 잘 보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당장 얼굴을 하얗게 오더니 담배를 끊으라 얘기해요. 그러고도 6개월을 담배를 더 피웠어요. 도저히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외국에 여행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서 이 담배를 끊고 15일을 외국 다니면서 계속해서 걸었어요. 갔다 왔다 갔다 한시도 쉴 사이 없이 여행 갔으니까.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끊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글을 못 썼어요.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글을 쓸 거냐? 그래도 글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건 운명이다. 스스로 운명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한 3, 4년 연애하다가 결혼식 올리고 부부가 돼가지고 그때는 누가 물으면은 신부에게 물으면은 너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이 사람의 경력, 성격, 가정환경, 그 다음에 아내를 생각하는 정성 이 모든 걸 나는 꽤 뚫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결혼해서 한 10년쯤 지나서 너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고 글쎄 내가 처음하고 약간 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늙어가지고 한 70살 돼가지고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고 전혀 모르겠다. 저 사람이 누군지. 마찬가지로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여기 저한테 어떤 명쾌한 문학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듣고자 오셨다면은 오늘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저 자신 저 31살에 데뷔했습니다. 지금 56살인데요. 나 86살이라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네. 56살인데 모르겠어요. 문학이 뭔지. 항상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여기 매달리느냐? 어? 객주라는 소설을 서울신문에 연재할 적에 30몇 평 되는 아파트에 애들 셋하고 내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장모도 모시고 살았죠. 그러니까 여섯 식구가 그 좁은 공간에 사는데 내가 문간방 하나를 차지하고 밤새워 글을 씁니다. 밤새워.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간에 객주라는 소설은 역사 소설입니다. 제가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배워봤자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 그겁니다. 그 지식 가지고 객주라는 소설을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희승 선생님이 쓴 구호사전 옆에 놓고 또 자료를 옆에 놓고 계속해서 뒤져가면서 소설 쓰면서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재떨이 큼직한 걸 앞에 갖다 놓고 그럼 담배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는 게 공기 소통이 안 되는 곳이에요. 현관 문 닫아버리면 아주 갇힌 감옥 끝인 이걸 쳐다보면 이 천장에 연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 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입을 벌리고 잠을 자고 있죠. 어떤 데는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 문을 현관 문을 열면 쇠로 되어 있죠. 철로 되어 있죠. 그럼 연기가 쫙 나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또 너무 어려워서 너무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단어 하나 찾는데 밤새도록 걸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문 밖에 나가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운 적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도 그걸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폐암 직전에까지는 그 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이거 운명 아니냐? 그런데 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뭐 때문에 뭔데 이게 나를 이렇게 한 키 1m 80cm 되는 이 미남 남자를 이 곧돌하게 만드냐? 왜 내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애들도 고생하고 아내도 고생하고 지금 제 아내가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내 말이라고 믿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게다가 여자관계 좀 복잡하지만이지 그러니까 내 말에 믿질 않아요. 근데 이걸 믿게 만드는 네. 한 20년 걸렸습니다. 그런 각고를 겪어가면서 내가 왜 이걸 하느냐. 문화인은 도대체 뭐냐. 뭐길래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느냐. 내 혼자 조그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민하면서 31살에서 56까지 오는 동안에 골똘하게 생각하던 그 결과물, 이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념에 몰두한 작가도 있습니다. 데모할 때마다 나가가지고 앞에 서서 소리 지르는 그런 작가 시기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명단에, 문의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술 퍼먹고 뭐 이래와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술 퍼먹고 그다음에 담배 피우고 집안 돌보지 않고 이래도 한 가지는 열심히 써야 한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결론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나름대로 결론을 얻은 거. 문학이 뭐냐?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위로. 문학이 무슨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는 방법도 아니고, 은행 대보 받은 걸 떼먹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치꾼들처럼 무슨, 뭐라고 하더라, 그 이름. 코인을 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 뭐냐, 이게. 위로를 줘야 된다. 위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조그마한 수학을 지금, 86세. 겨우 이 한 가지를, 터득했다 그럴까요? 발견했다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제가, 강연할 때마다, 읽어드리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 30년 전쯤 되죠. 어떤 방송국에, PD하고, 그땐 소련이죠, 소련.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종단하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에 리포트를만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브라지보스토크까지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부터는 버스로 모스크바까지 가는 그런 기행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한족, 한민족의 생활상을 더듬어서 하는 한 달 열흘 정도, 한 40일 정도 기행을 하는 그런 리포트를 했는데 9월 초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에 도착하니까 11월 초순이 됐습니다. 도착한 그 이튿날 아주 빽빽하게 이제 스케줄을 짜놔가지고 놀 사이가 없습니다. 쉴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자고 나니까 아주 그 모스크바 변두리에 조그만한 그런 호텔에서 잡아놨는데 이튿날 아침에 진홍개미가 내립니다. 난 그렇게 지독한 진홍개미 처음 여기 딱 떨어지면 후벼 파는 것 같아요. 그 담당 감독이 오더니 선생님 오늘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옳다구나 싶어서 내가 언제 다시 모스크바에 오겠나. 그래서 거기서 가이드 하시는 분 한 선생이라고 한국 족속인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한국말 아주 잘해요. 이 사람 방에 가서 한 선생 오늘 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시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쉬는 날 붉은 광장에 내하고 같이 하면 오늘 경비는 내가 다 대겠습니다. 이랬죠. 근데 흔쾌히
좋습니다. 갑시다. 이래서 택시를 타고 붉은 광장에 갔어요. 붉은 광장에 가니까 그 러시아에 그 볼 거 없습니다. 붉은 광장만 보면 돼요. 그 다 있습니다. 박물관, 뭐 무슨 백화점, 레닌묘, 뭐 그거 다 있습니다. 거기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능개비 속에서 러시아의 이름난 황제들 그리고 레닌 이런 사람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 동상이 그 이 원을 그리면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내가 뭐 러시아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반쯤 보다가 너무 추워서 지눈깨비 속에서 나가자 가자 호텔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 선생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야, 한 군데만 더 마지막으로 보고 갑시다. 아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지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저 구석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아주 낡은 그리고 몸도 작고 이 보니까 네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유명한 황제 장군들 뭐 이런 사상가들 앞에 놓인 앞에는 동상 앞에는 조화 있지요 조화. 100년가도 썩지 않는 조화가 놓여 있었는데 이 동상 앞에는 말입니다. 새뭉치가 놓여 있어. 새뭉치가 그 지눈깨비를 맞아가면서 서 있어. 근데 누군지 난 모르니까 선생님 내가 그 물었어요. 이게 누구 동상입니까? 선생님, 이 푸시킨의 동상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 생화는 여기 꽃집에서 늘 갖다 놓습니까? 아닙니다. 시골에 있는 부녀자들이 모스크바에 올 적에 자기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꽃을 꺾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텃밭? 아, 그래서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러시아를 이렇게 종단하는 동안에 많은 농촌을 거치고 뭐 이랬는데, 러시아 사람들이요, 유럽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럽입니다. 문화가. 지금 건물, 건축도 다 그래요. 보니까 그 앞에 있는 텃밭에 우리 같으면 상추, 가지 뭐 이런 것이 심지 않습니까? 아닌 거네요. 그거는 꽃을, 전부 다 꽃밭이에요. 집 앞에. 그 꽃을 꺾어가지고, 시골에서 모스코바까지 올 동안에 열차를 타면은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 꽃이 시들지 말라고 꽃배에다 꽂아가지고, 그 꽃을 지켜가지고, 모스코바에 도착하면은, 그거를 꽃다발 만들어서, 아무도 아닌, 레닌도 아닌, 스탈린도 아닌, 황제도 아닌, 푸시킨의 동상 앞에 갖다 바치고 돌아간다 이거예요. 러시아 국민들 치고 푸시킨의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하는 그런 시를 거의 다 암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회주의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푸시킨의 시를 내가 그때 다 암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막걸리가 내 폐를 침식하면서 이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내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마라. 절망의 난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참 쉽지요. 아 이건 뭐지? 이런 게 없지요. 참 쉬운 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서리던 시인들이 시를 어렵게 씁니다. 지만 지도 몰라요. 지만 아는 게 아니고. 그래야 고상한 시인 줄 압니다. 신경림 선생의 시는 참 쉽지요. 그러나 신금을 울려줍니다. 그분의 시는. 저는 쉽게 써야지. 제가 그래도 가방끈은 짧지만은 고급 독서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도저히 내가 모르는 정현종 시 같은 건 모릅니다. 저. 무슨 신지, 신지 사문인지 몰라요. 그런 시를 쓰면 안 됩니다. 네. 푸시킨의 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시는 푸시킨이 그 당시에는 아주 요새 말하면 진보주의자였습니다. 좌파였죠. 그러니까 저 툰드라에 귀향 갔습니다. 귀향 가가지고 그 근방에 와서 농장에 있는 어떤 그 처녀가 두엄을 이렇게 하고 두엄질을 하고 있는 그 처녀가 참 곱다 이게요. 바라보니까 손은 일을 해서 이렇게 굳어 있지만은 그래서 그 처녀 보고 종이를 가져라 그래서 그것을 적어 가지고 적어준. 잡지나 신문에 발표한 게 아니고 적어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참 부자였습니다. 오세 같으면 강남 좌파가 유명한 사람 있죠. 강남에 살지도 않으면서 좌파였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정말 이뻐요. 미인입니다. 나이 차는 좀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처가에 돈을 다 갖다 줘. 그 뭐, 좋은 재산을.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여자들은 안 이쁜 게 좋다, 이게. 이쁘면 이쁜 값을 반드시 합니다, 여자들은. 여기 안 이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 네. 그래가지고 바람을 누구한테 피웠냐면 프랑스에서 망명한 장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푸시킨이 알고 그 남자에게 마누라는 절대로 안 다치고 그 남자에게 프랑스에서 망명한 그 장교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교가 흔쾌히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돌아서면서 총을 쐈는데 이 푸시킨의 쏜 총은 빗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프랑스 장교가 쓴 총은 관통했습니다.
심장을. 그러다 37살에 죽었습니다. 푸시킨이. 이 시 읽어보면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 내용이면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마라. 네 앞에 닥친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마라. 반드시 네한테 좋은 날이 다가온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뭡니까? 위로지요. 돈을 준다 그랬습니까? 이게 시 읽으면 돈 준다 그랬습니까? 어? 집 지어준다 그랬습니까? 아파트 준다 그랬습니까? 요새 뭐 빼끗하면은 말이지 사기당해가지고 국가세 책임져라 그러고 이게 뭐 사회주의지 이게 무슨 저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이 사람은 사회주의 국가다 그런 짓은 안 한다 이게. 어? 당신 앞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고개 숙이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위로지 위로. 돈을 준다거나 집을 지어준다거나 어? 극장표를 공짜로 준다거나 이거 아니잖아요. 문학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을 포시킨의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시에 다 있다 이거예요. 이 시의 해석할 필요 없이 좋은 시지.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네 인생 고난에 고개 숙이지 않으면 반드시 네한테 좋은 날이 온다. 이게 뭡니까? 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어? 집을 지어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연금을 준다든지 이게 아니래. 위로받고 싶다 이래. 위로가 없는 문학은 문학이 아니에요. 제가 비교적 늦게 출발해서 많은 단편, 뭐 장편 뭐 이런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서 판매가 잘 된 그런 작품은 반드시 독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잘 나가더라고요. 저 아주 짧은 저 동화 비슷한 소설인데요. 아주 짧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소년이 장날 아버지를 따라서 장에 갑니다. 장에 갔는데 아버지가 오랜만에 이제 처음이죠. 처음으로 장에 가가지고 이제 떡전에 가서 떡 한 무거리 떡 아시죠 여러분들? 무거리 떡 하나, 그다음에 한쪽 손은 엿.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장에 들어와 엿하고 무거리 떡하고 같이 양손에 들게 해놓고 아버지는 어디 갑니다. 야는 구경하고 먹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그 아버지를 찾아서 울면서 먹어가면서 이런데 뭐 해가 져버렸어요. 해가 졌는데 해가 져가지고 다리 뜰 때까지 아버지를 못 찾을까 웁니다. 울기 시작해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때 뭘 했냐? 저 주막집에 가가지고 접대부하고 말이지, 허리 끌어안고 말이지,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런 노래 부르고, 조미미 노래, 나 좋아했던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동네에 이웃에 사는 어떤 그런 삼촌 되는 사람이 보니까 앞집에 있는 아들이
징징이 울고 다닌다 이 말이야. 그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아버지 사이 다닌다. 아, 너 아버지 지금 괜찮다. 너 아버지는 저렇게 어디 놀다가 새벽에 혼자서 이 고개 넘어서 집으로 오니까 네 내하고 같이 저 마지막 트럭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 트럭이 있으니까 그걸 타고 내하고 같이 가자. 그 시골 동네 이웃이라는 게 삼촌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삼촌하고 트럭을 탑니다. 짐을 잔뜩 실은 적지함에 짐이 잔뜩 들어있는. 그래서 가는데 두 번째 고개를 고개 마루에 딱 도착하는데 앞에 지금 생각하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드물었어요. 자동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딱 그 차를 버티고 있습니다. 어? 못 가도록 길 한복판에. 차를 탄 사람들이 자지러지게, 아니, 라이트를 켰다가 깨서 소리를 질렸다가 아무래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벌써 이 사람들은 질려버린 거예요. 차에 탄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이 실랑이를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호식, 호랑이에다 잡아먹힐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내리게 하고 우리는 나머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옷을 벗어가지고 호랑이 앞에 던집니다. 전부 다 물어가지고는 옆으로 내던져버립니다. 호랑이가. 아무도 없어요. 호식을 당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마침 그 주에 눈썰미가 있던 사람이 있었죠. 짐짝 속에 숨어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쟤도 취업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울고 있는 애로 옷을 옛날 사람들은 저거 없지요. 내복 안 입었죠. 저도 어릴 때 내복 안 입었습니다. 벗겨버리면 맨몸이 드러나죠. 맨몸이 드러난 애를 우통을 벗겨가지고 호랑이 던집니다. 호랑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물고 놓지 않습니다. 물고 놓지 않아요. 그래 사람들이 그 장꾼들이 억센 팔로 억센 손으로 발버둥 치던 애를 차 밑에 내려놓고 갑을 붕 하고 엔진을 하니까 호랑이가 말이죠. 그렇게 버티던 호랑이가 슥 옆으로 비켜줍니다. 차는 갔어요. 야는 호랑이 앞에 혼자 정신 나가버렸죠. 나가버렸는데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 아이를 놔두고 호랑이가 저쪽 어디 가버립니다. 모범적합니다. 아이가 맨발로 그 자갈길을 달려서 고개 하나 넘어서 두 번째 고개 넘어 보니까 말이죠. 앞에 떠났던 그 추럭, 장군들 실은 추럭이 저 밑에 10한 5m 되는 계곡에 그대로 떨어져서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 어? 그리고 이 소녀는 그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집에 도착해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벗어났던 소년의 고무신 두 짝이 한 클레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근데 이 책이요, 누가 사가는지 한 30만 부 찍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희망을 줄 수 있는, 절망보다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책,
위로를 줄 수 있는 책, 그런 글, 이런 것이 모든 분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건 중국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시골인데 버스를 타고 보니까 운전기사가 처녀입니다. 여자가 아주 곱상하게 생긴 이런 처녀인데 이 차가 이제 산골길로 가는데 고갯길에서 건장한 청년이 버스를 가로막고 차를 세웁니다. 올라와 그 차를 이제 이 처녀 운전사가 차를 세울 수밖에 더 없지요. 그러더니 아마 행색을 보니까 그 근방에 있는 어떤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셋이서 올라오더니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이 운전 여기사를 끌고 내려갑니다. 끌고 저 숲으로 서울 사라져요. 한참 만에 버스 기사가 차로 돌아오는데 차로 오기 전 끌고 내려가기 전에 아무도 그 깡패들을 상대를 해서 팔을 잡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 한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왜 그래 끌고 갔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셋이 다게 돼서 이 사람을 죽도록 패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를 끌고 운전기사를 끌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만에 그 운전기사가 나타나는데 말이 아니에요. 행색이. 그 여자는 입을 꾹 닫고 운전석에 올라와서 시동을 걸기 전에 그 사람 보고 항의했던 그 사람 보고 한 사람 당신 내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라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가 말 한마디가 거들어 줬는데 왜 날 보고 내리라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냐. 당신 안 내리면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모두들 와! 그 사람 보고 내리라 그럽니다. 할 수 없이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끌려 내려갔어요. 그 차는 출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타박타박 걸어 내려갔죠. 저 밑에 보니까 그 버스가 전복이 돼가지고 일부러 자살을 한 겁니다. 그 여자 기사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운명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여자 운전사가 이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살하려고 했지만은 가만히 있던 보고도 못 본 척 했던 정의감이라고 눈곱만치도 없는 이 사람들과 내가 자살하러 간다. 그런 거예요. 감동이 있죠. 남 죽은 거 보고 감동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문학적인 그런 향기를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뭡니까, 늙은 부모들이요, 3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예, 바로 아들아. 수감 생활 중에 참 너 고생이 많다. 하지만은 우리 앞에 네가 그 감옥에 들어간 이후로 이 텃밭에 텃밭이 너무나 일구지 않아서 굳어서 시멘트처럼 굳어서 우리 늙은 이 내외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밭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고민이다. 네가 추록을 하려면은 앞으로 한 30년 더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으냐는 하소연이 남긴 편지를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거기 저 텃밭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괭이질 하시면 안 됩니다. 흙이 일어나면 시체가 세 구나 나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 며칠 후에, 교도소 직원들이 한 50명이 나와서 그 집에 땅을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갔죠. 아들이 다시 편지를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거기다 상추 심고 배추 심고 가지 심고 딸기 심으면 참 좋습니다. 빨리 착수하세요. 이 얘기 재미는 있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그죠? 재미는 있고 앞뒤가 딱 맞는 그런 감동이 없다 이게야. 앞에 이야기들은 문학 작품은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된다. 감동이 없으면은 첫째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뒤에 이야기는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게. 감탄은 있지만은 감동은 없다 이게.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 맞아요.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짧은 그런 글 쓰면 될 거 아니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설가라고 시인에게서 무슨 면허증이 있습니까? 한탄 면허증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약사, 뭐 운전사, 변호사 이 면허증 다 있습니다. 근데 문학은 면허증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뭘 강요하느냐? 면허증이 없다는 게 평생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평생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 내가 지금 아까 5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86입니다. 86까지 먹으면서 터득한 거 글을 써오면서 31살에 데뷔해서 50년 넘게 글을 써오면서 느낀 거는 수학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로 문학이라는 것이 위로를 위한 그런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절주절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예. 강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9년 전인가 범어도서 안에서 한번 선생님 한 배가 강연하면서 9년 전쯤 범어도서 안에서 한번 강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범어도서 안에서 한번 오시가 예. 선생님 방금 이제 그 근데 왜 또 열심히 나를 따라다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문학 좋아하고 저는 시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86이라고 하셨잖아요. 나이가 그런데 책에 보면 39년생으로 39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39년생 같으면 요즘 나이로 그 80 너이거든요. 예, 84살이고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들은 거 있어가지고 선생님 전번에 강연하셨을 때 제가 실제 생년월일은 38년생이라 하셨거든요. 예, 그 38년생으로 하면 우리 나이로 하면은 86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맛있고 저도 뭐 선생님한테 사인 하나 받으려고 한 78년도에 나온 책 하나 갖고 왔거든요.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예, 단편집인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프랑스의 루시안 고르드만이라고 작가가 있었는데 이제 소설의 정의에 대해서 소설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소설이란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요래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견해를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설이 무엇인가? 저 선생님처럼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런 정의를 내려보려면 하면 소설을 쓸 그런 여력을 잃게 되죠. 늘 궁금해야 돼요. 호기심. 그런데 그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기심 없으면 아무렇게나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문학을 한다, 소설을 쓴다, 시를 쓴다, 무슨 정의를 누가 선배들이 해놓은 정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문학의 길을 밟아야지. 아,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했는데, 문호가 얘기한 건데, 그 따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내 것을 위해서, 미우나 고우나, 모자라거나 넘치고 간에, 내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역량에 의해서, 글을 쓴다든지 문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철학적인 그런 소설을 못 씁니다. 내가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아주 사실적인 거. 이걸 따라가다 보면 감성이 죽어요. 또 감성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사실적인 것에 사실적인 것이 등하시 될 수가 있죠. 근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 중용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글을 자꾸 쓰게 되죠. 저는 객주라는 긴 소설이 있는데 어떤 독자들은 그 한 대목을 가지고 묻습니다. 저는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저 모릅니다. 객주라는 걸 쓰고 다음은 안 쓰면은 그 객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겠지만은 객주 쓰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소재,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애써 잊어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그 새로운 단어들 많습니다. 우리 말로 된 데는 이 뭐냐고 불쑥 묻습니다. 누가 그럼 그냥 모릅니다. 그러면 그 양반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앉지만은 저 사람 엉터리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난 다 잊어버려요. 그래야 다음 작품을 쓸 수 있는 바탕을 만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학에 대한 이런 정의를 했다 해서 그거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 하나하나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또 예. 네,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객주 중에 스님께서 가장 그 닮고 싶다고 한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인 천봉삼인데. 예? 스님께서 가장 닮고 싶다고 하던 사람이 작가 그 중에 그 천봉삼을 그 가장 닮고 싶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하고 많은 성씨 중에서도 그때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됐던 그 뭐냐,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그 희한한 그 중에서 그 천시를 가장 앞서는 그 천시를 하필은 게 그 성시를 하신 게 하심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막 그 30년 만에 그 마무리 지으신 그 10권에서 이게 그 천봉삼을 이렇게 어떻게 뭐 잠깐 등장시키기도 했지만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천봉삼을 중심으로 하는 게 보부상들의 그 생달 공동체로 해서 생달 공동체를 이제 마무리 지었었는데 그 공동체가 하나의 율도국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이상향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천방지축 마골피 이건 산 것이다. 전혀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천봉삼을 천시로 기각한 건 아니고 천이라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좀 강하게 느껴지죠. 강하게 뭐 이 봉삼이라든지 뭐 김봉삼이보다도 천봉삼이면 그 천자 때문에 이 사람의 인물이 좀 강하게 느껴진 그걸로 천시를 골랐지 뭐 상놈이라 해서 그 천시를 한 건 아니고요. 또 그런 사례도 꼭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게. 그 다음에 저기 울진에서 옛날 소금 장수들이 울진에 옛날에 소금밭이 있었습니다. 울진에 소금 장수들이 소금을 지고 제일 단거리로 하는 12고기를 넘어가서 11회라고 그러는데 그 상주시장에 가서 거래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2개를 넘기 전 중간쯤에 이 상인들이 동네가 있는 그 주변에 땅을 샀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보부상들이 혼자 호래비가 많았습니다. 호래비. 객주라는 소설도 맨 처음에 보면은 마누라를 놔두고 전국을 들쑤시고 다녔는데 그 마누라가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상인에게 정을 나누게 된 그래서 그 마누라를 벌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 이제 혼자 살고 그러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요 그 마을에 토지를 샀던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피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의 고향 권씨면은 권안동 그 다음에 박씨면은 박미량 뭐 대구는 없지 아마 일본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 이름이 없어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일제시대 이전만 해도요 족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족보 지금은 다 족보 다 있고 이렇지만 일제시대 이전까지만 조선시대 말 구한말까지도 족보 없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름만 있었지 성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기록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어요. 자기 고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거기를 고향으로 삼았죠. 상주에 가면은 그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다 죽고 없죠. 그 사람들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그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1년에 두 번씩 지냅니다. 지금도 그리고 비석도 서 있고 그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10권제를 쓰는 기초로 삼았지요. 토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천일염이 이게 아니고 토염이라 그래가지고 그 흙하고 섞인 그런
그 소금을 거기서 울진 그것만에서 삼척 그것만에서 생산해가지고 상주 시장에 와서 팔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 얘기 맞죠? 질문하신. 네, 이 모르는 사람 앞에 놓고 자꾸 이거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또 뭐, 또 있습니까? 예. 제가 좀 오래된 오늘 했던 그 강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감동과 위로라는 말씀은 깊이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어느 그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선생님께서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그 울음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조금 이렇게 쪼들리는 형편에서 울었었고 학교에서는 또 그 당시에는 등록금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 그때 제때 해결 못해서 또 서러움에 북받쳐서 울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그 울음들이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쭉 지금 이 시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울음이 아직도 그 잔재 그러니까 흔적들이 선생님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은 앞으로 선생님께서 언제까지 뭐 어느 정도까지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에, 마침 내가 잘 아는 내용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적에 어머니와 내 아우 하고 셋이서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살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주모하고 애정을 나눌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죠. 형제도 있었지만 걔는 내 아우였고 그래서 항상 내 시선이 어머니에게 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 주민들 보세요. 뉴스에 나오지만은 김정은이가 가면 막 울지요. 너무 좋아서. 왜? 배급을 주는 사람이라 이게. 그처럼 어머니는 나에게 뭐 안아주나? 나를 안아주는. 맨몸으로 나를 안아주는 사람. 내가 울면 달래주는 사람. 배고픔 밥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항상 그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늘 어디 가고 없어요. 가난한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볼 일이 많겠죠. 게다가 어린애들이라는 게 뭐 잠깐 투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할 때면 어머니가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 놔두고 난 도망간다. 형제들. 그래, 학교 갑니다. 내 조금만 뭐 좀 눈에 거슬리면 난 너 놔두고 도망간다. 도망갔다 안 온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 그래,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칠판 보면 엄마가 도망가지 않아서 싶어서 쉬는 시간에 집에 갑니다. 엄마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럼 혼자 앉아서 웁니다. 동생 어디 가고 없고. 늘 울어요, 늘. 그럼 엄마가 돌아오면은 회초를 가지고 때립니다. 이놈아. 다 큰 놈이 왜 울어?
내가 어딜 가? 그런데 그 어딜 갈 때면 또 도망간다 그럽니다.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6학년 졸업할 때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구구단보다 더 급한 게 엄마가 어디 갔나 이게야. 엄마가. 엄마 도망갔잖나. 그래 집에 오면 실제로 도망가고 없는 것처럼 집에 없습니다 엄마가. 그럼 혼자 이제 우리 학교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아주 산만하게 자랐어요. 그것이 내 뼈에 가슴이 아니고 내 뼈에 박혀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어느 때는 한밤중에 돌아오실 때도 있고 어떤 데 하룻밤 새고 그들은 새벽에 올 수도 있고 뭘 하는지 모르죠. 밤을 새도록 울다 잠이 들 때도 있었고 퇴마루가 있었는데요. 그 퇴마루에 동생하고 같이 울고 앉았습니다. 그럼 아래 집에 사는 엄마 그 동년배가 지나다가 눈물 닦아주고 달래주고 하면 어림 그칩니다. 가버리면 또 옵니다. 그래서 옷에 젖어요. 거의 벌써 돼가지고 뭐 무슨 저기 그 텔레비전에서 뭐 자꾸 뭐 누가 뭐 울고 이러면 같이 옵니다. 우리 마누라가 아주 딱하게 나를 봐요. 너 왜 그러냐 이게지. 지금 나이 80이 넘어서 90이 다 돼가는데 그런 거 보고 웃냐고 우느냐고.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울려고 하면 대본 울어버립니다 나는. 그럼 지금 부부단은 다 애우고 계시니까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내가 그건 알아. 5단까지 하면 그 거꾸로 되는 게 이게 3927, 9327 요열에 되는구나 하는 걸 근간에 깨달았어요. 근간에. 정말입니다. 저기 그 청송가무 문학관에 있는데 그 개관식 할 적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는데 그 인터뷰하고 사람들 여럿이 보는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내보다 한 해 선배 딴 데 사는데 그 개관하는데 그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사람 여럿이 있는데 저 김주영이 6학년 졸업할 때 그보다 못했다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아니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구단 외고 못해고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손가락으로 하면 다 하면 되는데 지식이라는 게요 내 나이 중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내 친구에 대학 교수들 많습니다. 나 대학 교수 출신들 보고 이 새끼들 말이야. 너가 뭐한다고 떠들어 이 새끼들아. 왜? 나는 몸으로 이 세상을 경험했다. 경험하면서 산다. 부딪히면서 산다 이거야. 너는 좋은 학교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지금 서울대학 출신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보내 오셨다는 누구지? 김하영 교수도 서울대학 출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 사람들 앞에서 감히 얘기합니다. 너 뭐 안다고 이 새끼들아. 욕을 막 해버리면 욕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무식한 놈은 무식한 채로 나가야 되지. 그거 뭐 아는 척 하면 안 되지. 소득이 없어지죠. 그냥 그만합시다. 해봐야 쌍놈밖에 더 나오겠어요. 예, 오늘